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3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true nature? 자연 아니겠죠? 성질. 그럼 두뇌의 진정한 성질일까? 자, 두뇌는 is a slow changing. 이게 중요하죠. 천천히 바뀌는 기계이고, 자, that's 천천히 바뀌는 것이란 뜻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다. 자, 만약에 너의 두뇌가 저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자, 완전히 completely하게 자 change 수식해주는 부사죠. 완전히 바뀐다면은 overnight 하룻밤. 여기까지 if절이고요. 자, if절 시제는 지금 could 과거로 썼으니까 조동사 동사 원형에 would 동사 원형 들어갔죠. 자, 넌 아마도 be 되는데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unstable은 not stable이죠. 그러면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자, let's just 삽입절이고요. say 동사 원형 썼어요. 사역 동사. 자, let's say 한번 말해보자. 자, 너의 규범. 자, 규범이란 말은 너의 루틴이죠. 일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너의 일상이, 자, 그 다음 동격의 구조죠. 서투부정사 보호예요. 자, wake up 깨는 것이고, 그래서 동사 원형 계속 나열하는데 동사 원형에 자, wake up 일어나다고 계속 to 생략이죠. 자, 그 다음 읽는 것이고 신문을 커피와 함께 베일 그거 함께,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걷는 것이야. 뭐 산책하는데 개를.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동사 원형 4번이 보는 것인데 뉴스를. 자, 이게 너의 일상이라고 규정해보자, 말해보자. 자, 이것은 너의 habitual은 습관적인 일상이고, 자, then one night, 그리고 나서 하룻밤 너는 전화를 받아, get a phone call, at 언제? 새벽 3시에, 빡치죠. 그 다음 have to run, 달려가야 되는데 밖에, 자, in your underwear, 속옷, 너의 속옷을 입고, 자, to check, 확인하기 위해서죠. 스토브정사 부사로 썼네요. 좀 확인하기 위하여, 체크, 너의 이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what if도 가정법이요. 자, 그럼 어떨까 뜻이에요. 너의 두뇌인이 launch onto this new routine 하면 어떨까. 자, launch onto는 원래는 시작, 로켓 쏘다, 런칭하다 이런 뜻이죠. 시작한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적응이라고 의역하겠습니다. 그럼 너의 두뇌가 적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 자, 이러한 새로운 루틴 일상, 예, 자, 그러다가 지속한다면 어떨까? To run outside 하는 것을, 밖을 달리는 것을 3시에, 빡치죠. 자, every night, 매밤, 자, in your underwear, 너의 속옷으로 입고, 창피하죠. 자, no one, 부정어요. 자, 아무도 would want, 원하지 않는답니다. No one, want요, 사실. 자, that, 그것을. 이것은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3시에 깨서 속옷 입고 뛰댕기는 거. 자, 그래서, 자, is good thing, 그것은 좋은 것인데, 자,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That our brain requires more repetition than that. 자, 뭐가 좋냐면, 자, 우리의 두뇌가 요구하는데 더 많은 반복을 요구한다는 것을, 자, than that, 자, 그것보다, 그것을 주관식으로 문제로 골라라. 그러면은 한밤중에 깨서 속옷으로 뛰기. 자, 여기까지 한밤중에 깨서 속옷만 입고 뛰는 것을 한 번만 하면 기억 못하지만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두뇌가 기억하는 게 좋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너가 여러 번 해야 두뇌가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게 자체가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자, let's 사역동사 동사원형. 자, let's accept 수락, 수락하자. 그러면 수락하자는 게 뭘 수락하자는 말은 두뇌 적용 방식이란 말이에요. 방식을. 자, 그 다음 be 되자. be thankful 형용사죠. 감사하게 되자. for the,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stability, 안정성. 예, 그래서 안정성이랑 묶어서 지금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은 repetition,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랑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야 두뇌가 이걸 습관으로 잡는단 말이죠. 자, 우리의 slow changing, 이것도 빈칸에 껴낼 수 있겠죠. 아까 나왔죠, 우리. 자, 맨 앞에 줄에 slow changing machine이라는 표현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천천히 변하는 두뇌가 제공하는 것을 우리에게. Stability, that 생략 구조죠. 어떤 안정성이냐면 우리의 느리게 변하는 두뇌가 제공해주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가 두뇌가 너무 좋을 필요는 없다. 좀 슬로우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슬로우 체인징 하는 게 빨리 변하는 것보다 낫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위클의 소재를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변화하는 두뇌의 장점.